영화 아이언맨2의 이 피규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떠나지 말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MCU 시리즈 3탄이 왔습니다. 아이언맨2입니다. 영화 아이언맨2에 나오는 피규어를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이럴 줄 알았어. 지금 얼마나 많아? 이거 몇 개야 도대체? 이거 언제 닦아가지고 언제 소개를 해? 아, 뭐 아무튼 예상은 했던 일이지만 한번 오늘도 한번 열심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get him, boss. You complete me. The 영화 아이언맨2에서는요 새로운 수트가 3개가 나옵니다. 3개 아이언맨 마크 4, 5, 6 이렇게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4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다이 제품이고요. SH 피규어 아트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혼합 상점이고요. 박스부터 빨리 볼게요. 아이언맨 마크 4 이렇게 땅치기 하고 있는 모습. 땅치기 랜딩 자세, 히어로 랜딩이라고 하죠. 옆에 보면요 이렇게 피규어가 잘 그려져 있고요. 자, 아주 기본적인, 아 좀 약간 좀 성의가 없는 듯한. 네,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이게 도넛. 자, 여기 보면은 아 토니 헤드, 굉장히 잘 나와. 정말 역대급으로 토니 헤드가 잘 나와있는데 이 박스를 빨리 열어보고 내용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용물은 이렇습니다. 뭐 일단 뭐 설명서도 잘 되어 있고요.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손등 덮개 깐 뭐 갈아 끼우는 거, 뭐 파츠 갈아 끼우는 거, 토니 헤드 갈아 끼우는 거, 뭐 등등 기타 등등 뭐 이런 설명들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헤드가 두 가지죠. 아, 이게 핵이에요. 선글라스 낀 헤드와 끼지 않은 헤드. 좋습니다. 그리고 도넛 파츠까지. 여기 목 따로 껴야 되거든요, 이게. 리퍼서로 비행하는 거, 그 다음에 발사하는 거, 그 다음에 속 모양이 세 가지가 있고요. 종아리 쪽에 덮개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네, 본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잘 나왔어요. 뭔가 열어봤을 때에 잘 나온 거는 앗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게 앗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소체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잘 나와 있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HF의 특징은 관절의 다이캐스트를 사용해가지고 생각보다 무게감이 조금 꽤 있어요. 가장 도드러지는 것은 마크4는 이제 가슴 모양이죠. 가슴 모양이 아크 원자로는 그대로 동그란 걸 채용하고 있는데 흉부에 근육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부도 잘 조형이 되어 있고요. 자, 어깨 쪽에 이런 몰드 같은 것도 굉장히 세세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에 이런 내부 프레임이죠. 이거 이런 것도 잘 보이고요. 네, 요런데 이제 금색 포인트들, 그 다음에 어깨 관절도 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동성을 따로 살펴보진 않고 한 번에 다 볼게요. 네, 이중관절이라 팔도 잘 움직이고요. 자, 색감이 굉장히 좋아요. 좀 진한 붉은색인데, 네, 완전히 밝은 붉은색은 아니고, 아, 헐, 대박사건. 여러분 보이세요? 도색이 까져있네. 아, 이 반다이 너네들도 이럴 거냐? 아, 진짜. 자, 아무튼 요거는 이렇게 해서 커버하는 걸로. 짜증나. 자, 아무튼 뭐 그래도 잘 나온 건 사실이에요. 이드 쪽이 이렇게 잘 움직입니다. 뭐 손에 요렇게 리펄서 나오는 모양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가동률이 좋은데 허리가 절개가 되어가지고 가동성을 높여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이 고관절이 확장이 되죠. 그래서 발차기라던가 히어로 랜딩이라던가, 자, 무릎 쪽도 이중관절이죠. 이런 것들이 되게 자유롭게 잘 됩니다. 이쪽에 어떤 몰드 좋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 도색이 미스는 없어요. 요런 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아우 짜증나. 네, 이런 금색 포인트들이 있고요. 설명서에서 나와있듯이 플랩이 빠져요. 비행용 플랩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안에 내부 몰드도 도색까지 되어 있고 아주 좋습니다. 양쪽 다 바꿀 수 있고요. 종아리 쪽도 교환이 됩니다. 빠져요. 이쪽도 이런 도색들 좋습니다. 실린더들. 여기 홈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끼우는 건데 파츠를 갈아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가동이 되게끔 해줬습니다. 그래서 발이 뒤쪽으로 젖힐 때 이렇게 날아갈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포즈가 나오겠죠. 약간 메카니컬한 느낌들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동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헤드겠죠. 헤드. 자, 눈에 클리어를 쓰진 않았는데 클리어 같이 펄로 도색을 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내부에 있는 어떤 몰드 또 도색까지 잘 되어 있고요. 뭐 이쪽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자, 위에 상부도 그렇습니다. 마치 마스크가 벗겨질 것처럼 굉장히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고개가 완전히 젖힐 수 있습니다. 포즈를 한번 잡아볼게요.
네, 역시 아이언맨 하면 히어로 랜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잡아봤고요. 여러분, 아이언맨 히어로 랜딩에 되게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요 무릎 있죠, 무릎. 이쪽 무릎, 내려가 있는 무릎. 내려가 있는 무릎이 땅에 닿으면 안 돼요. 영화를 보셔도 아이언맨이 착지할 때 보면 땅에 닿지 않습니다. 왜냐면 높은 곳에서 밑으로 착지하는 거기 때문에 무릎이 땅에 닿아버리면 큰일 나죠. 아주 박살납니다, 아주. 요런 팔 모양들, 어느 정도 구부린 거, 뭐 이런 게 되게 필요하긴 하지만 핵심 중에 하나는 무릎이 땅에 닿지 않는 거죠. 네, 아이언맨 마크4의 첫 등장은요. 스타크 엑스포가 열릴 때에 비행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폭죽 속을 지나간 다음에 개회장에 사람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딱 떨어져가지고 겐트리 머신에서 수트업이 아니라 수트어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며 나타날 때 첫 등장을 합니다. 그 뒤로도 영화 초반부에는 계속 마크4만 있고 토니 스타크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활동이라기보다는 뭐 파티에서 술 먹고 주정 부리고 막 이러는 데까지 계속 마크4로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파티에서 마크2를 입은 로디와 함께 싸우면서 또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굉장히 인상이 깊은 마크4입니다. 전투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했던 수트죠. 자, 이제 중요한 토니 스타크의 헤드를 한번 갈아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만 빼는 게 아니라 이 목까지 다 같이 빼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수월하게 빠지네요. 그리고 토니 스타크 헤드를 끼워줄 굉장히 중요한 파츠입니다. 이게 없으면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 여기다가 뾱 껴주고 선글라스를 끼지 않은 헤드를 껴보겠습니다. 핀에 여기를 꽂아줍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토니 스타크, I'm Iron Man. 어, 토니 스타크 정말 잘 나왔죠. 야,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이 디지털 프린팅이라는 기술인데, 아, 이거 정말 짱인 것 같아요. 굉장히 보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네요. 손 파츠까지 갈아 끼고 헬멧을 들어주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아, 어떠신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6인치예요. 14.5cm 정도 되거든요. 근데도 이런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뭐 반다이의 기술력은 뭐 세계적으로 알아주니까 뭐 대단한 거죠. 와, 얼핏 보면은 진짜 이게 6인치라고 상상을 못할 거예요, 아마.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헤드의 퀄리티입니다. 네, 마크4 하면 또 바로 요 포즈가 굉장히 또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겠죠. 로디가 마크2를 입고 대판 한번 싸운 다음에 날이 새고 도넛을 사가지고 커다란 도넛 모형 위에서 혼자 외롭게 도넛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닉퓨리가 나타나가지고 선생님 거기 위에서 뭐 먹으면 안 되는데요 이러면서 또 얘기를 이어나갔는데 굉장히 대표적인 포즈라서 한번 해봤고요. 제가 만약에 마크4를 전시하게 되면은 요 포즈로 도넛을 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포즈를 좀 전시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옆에 있는 거는 해즈브로에서 나온 마블 레전드 아이언맨 마크4입니다. 뭐 나름 굉장히 귀한 물건 중에 하나예요. 토니 스타크 헤드가 들어있죠.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 얘는 완구, 얘는 어른용 피규어.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 프로포션만 따지고 보면은 영화와 훨씬 더 흡사한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형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몰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영화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가동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절이라든가 특히나 헤드 조형은 어떻게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결국에 저의 초이스는 반다이 제품이었죠. 자, 이제 마크5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크5도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마크5가 정말 이 가방에서 나오잖아요. 이거 엄청납니다. 자, 박스부터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언맨 마크5 이렇게 반다이 제품입니다. 옆에는 또 아이언맨 마크5의 모습이 여기도 아이언맨 마크5 뒤에 간단한 설명 옵션 파츠로 가방이 들어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설명서가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뭐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아, 역시 딱 가방. 가방 따로 얘 따로죠. 가방에서 얘가 나오는 건데 리펄서 발사하는 거 뭐 비행하는 거 소음 파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헤드는 없습니다. 일단 꺼내 볼게요. 네, 아이언맨 마크5입니다. 아이언맨 마크5의 첫 등장은 그 모나코에서 그랑프리 대회를 하는데 본인의 회사 스타크 인더스트리 소속의 선수를 내쫓아버리고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출전하게 됩니다. 뭐 다 이 모든 이 똘끼 있는 행동을 하는데 이유가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차를 몰고 경기를 하던 도중에 이반 방코가 난입을 해가지고 난장판을 만듭니다. 그때 페퍼와 해피가 토니 스타크가 미리 맡겨놨던 가방을 들고 나타나는데 그 가방에서 나온 게 바로 아이언맨 마크5입니다. 가방이 수트로 변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아직도 기억나는데 트레일러에서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와, 그거 봤을 때 이거 뭐야? 이거 절대로 봐야 돼.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로. 근데 영화를 봤는데 아이언맨 시리즈 중에서 가장 폭망한 영화가 되었죠. 아무튼 그때 나왔던 아이언맨 마크5입니다. 네, 보시면요.
패널 라인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릭한 이 도색이 아 장난이 아니에요. 핫토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도색 상태입니다. 몰드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미스 없이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가까이서 보면 아크 원자로도 마찬가지고요. 헤드의 표현, 특히 헤드 요 눈 있는데 요런데 몰드가 다른 아이언맨 수트보다는 많이 패널 라이닝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하, 뒤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줬죠. 요런 게 미스가 거의 없어요. 허리 절개가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앞으로 많이 굽혀져요. 나름 여기도 좀 신경을 써줬죠. 고관절도 연장이 되고요. 뭐 이중관절인 건 당연하고요. 야, 요런데 요런 것들. 요거 저 전혀 미스가 없습니다. 다이캐스트를 썼기 때문에 무게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요거와 또 세트로 가방이 있죠. 가방. 가방. 야, 가방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무겁지는 않아요. 전혀 무겁지 않고 역시 이것도 도색 미스가 없고 적절한 몰딩과 깔끔한 도색으로 굉장히 괜찮을 뻔했는데 아 발견했어. 일로 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얘네도 또 안 보인다고 밑에 이렇게 해놨네. 또 이거 이 게이트 자국 여기는 막 파여있고 이거 야 좋다 말았어. 반다이가 좀 그래요. 잘 나가다가 꼭 하나씩 심하게 딴 데로 빠져. 뭐 세워놓으니까 뭐 봐줘야지 어떡하겠어요. 아이언맨 마크5 수트업하는 장면의 한 장면을 연출해봤습니다. 아이언맨 마크4 헤드인데 이게 목이 두꺼워가지고 안 들어가네요. 이거 겨우겨우 핀으로 해서 걸쳐놨는데 막 뭐 요런 연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멋지죠? 네, 역시 해즈브로 마블 레전드 아이언맨 마크5와 함께 한번 세워봤는데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얘는 완구, 얘는 피규어, 얘는 4세 이상, 얘는 15세 이상.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비교하는 게 사실 웃기긴 한데 많이들 알고 계시는 피규어이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사실 아이언맨 마크5 레전드 제품도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은 나오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때만 해도 레전드가 별로 마블 레전드가 그렇게 관절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나왔던 게 어디야. 뭐 아이언맨 마크5의 가방은 손색 없습니다. 레전드 제품도. 자, 아이언맨 마크6 갑니다. 영화 아이언맨2의 마지막 수트죠. 네, 이건 최근에 나왔던 제품이고요. 조형도 좀 바뀌고 관절도 조금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나왔던 제품인데요. 박스는 뭐 여느 아이언맨 박스와 비슷하게 생겼죠. 크게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얼른 꺼내볼게요. 아이언맨 마크6입니다. 아이언맨 마크6는 영화 아이언맨2부터 어벤져스 1까지 토니 스타크가 입었던 아이언맨 수트인데요. 아이언맨 마크4 베이스로 흉부의 갑주와 색깔의 조합이 좀 달라지면서 새로운 수트처럼 나타난 아이언맨 마크6입니다. 아이언맨 마크6의 첫 출연은 참 재미있게도 아이언맨 마크4가 첫 출연했던 스타크 엑스포에서 출연하게 되는데요. 가슴 문양을 보게 되면 삼각형이잖아요. 역삼각형이잖아요. 원래는 아크원자로가 토니 스타크를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는데 팔라디움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점점 중독이 돼가지고 생명을 잃게 생긴 거예요. 팔라디움을 대체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힌트를 바로 토니 스타크를 좋아하지 않고 토니 스타크에게 굉장히 계산적으로 대했던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영상에서 감동을 받은가 동시에 그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힌트를 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팔라디움을 대체하게 되고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요. 그래서 아이언맨 마크6는요 그 에너지원으로 움직이게 되어있고요. 아이언맨 마크6를 입고 위플래시 마크2를 무찌르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수트이죠. 자, 두 가지 수트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거의 똑같습니다. 색깔 조합과 가슴 모양 빼놓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팔에 보면은 뭐 얘는 좀 금색과 빨간색인데 얘는 은색과 금색으로 바뀌었죠. 관절은 금색으로 바뀌었고요. 하박은 똑같습니다. 다리를 보게 되면 얘는 뭐 마크6는 통짜로 거의 금색이 다 되어있고요. 은색이 좀 많이 추가되었네요. 헬멧 같은 경우도 거의 똑같고요. 아이언맨 마크4 베이스로 6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언맨 마크6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One more thing. 이게 구판이에요. 이게 예전의 마크6고 이게 새로 나온 아이언맨 마크6인데 이 둘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언맨 마크6 구판과 신판입니다. 가장 도드라지는 거는 이펙트 파츠가 다르죠. 구판이 조금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발사하는 위치에 그라데이션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 구판인데 구판이 좀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가 아 오케이 뭐 관절에 다이캐스트 쓰고 뭐 조형 뭐 열심히 했고 오케이 좋아 막 메카닉 같아. 그런데 얼굴이 좀 많이 달라요. 좀 더 약간 로버트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이제 복부의 조형 같은 것도 지금 새로 나온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전 거는 절개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부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구판도 그 나름의 매력이 굉장히 있다는 거. 그리고 좀 도드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발 사이즈 보십시오. 와
이거 뭐 아빠 발이랑 애기 발이야. 예전 구판이요 하체가 훨씬 큽니다. 발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 좀 무게가 잘 실려서 포징 잡기가 좀 좋았던 그런 이점이 있긴 하지만 조형 면에서는 심판이 좋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것을 가게 되어있죠. 아무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네요. 네, 해즈브로 마블 레전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마블 레전드 아이언맨 마크 6입니다. 저는 특별히 데미지 버전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아마 나름대로 이게 한정판일 거예요. 네, 요런데 이제 검게 그을린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스크래치 난 것들 이런 거 표현해 줬고요. 사실 조형 자체는 또 말씀드리지만 해즈브로가 정말 갑입니다. 정말 영화랑 싱크로가 굉장히 높은데 관절이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 고관절이. 그리고 옆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이게 무슨 앞으로 움직일래도 너무 힘들고 옆으로 움직일래도 너무 힘들어. 플레이어가 옆에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이 플레이어가 앞으로 와. 뭔가 안 맞잖아. 아이 뭐야. 하지만 완구로서는 훌륭하다는 거. 아이언맨을 리뷰하는데 이 비행 포즈를 안 잡을 수는 없죠. 마지막으로 아이언맨 6의 비행 포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약간 방향을 틀면서 날아가는 모습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 이펙트 파츠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해놓으면요 굉장히 역동성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아가는 포즈를 가지고 전시할 때는 꼭 이펙트 파츠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뭐 뒤에 플랫 파츠도 한번 다 바꿔봤는데요. 역시 뒤에서 보기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관절들이 다이캐스트가 좀 있어가지고 허리가 완전히 제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다리가 조금씩 내려오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살짝 내려왔는데 아무튼 뭐 이 정도면은 뭐 전시에도 그렇게 간지가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워머신입니다. 워머신 마크1이죠. 이것도 마크6 구판과 함께 나왔었던 제품인데요. 꽤나 오래됐습니다. 워낙에 육중하고 디자인이 독특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요. 이제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별 특이한 건 없죠. 그저 늘 보던 모습들. 여기 조금 설명이 더 되어 있는 거 정도. 여기 이펙트 파츠도 굉장히 쓸만하죠. 빨리 꺼내볼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좀 조립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뭐 파츠가 많아가지고 얼른 꺼내볼게요. 네, 워머신 마크1입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해머가 좀 조잡하게 만든 것 같지만 굉장히 육중하게 근육근육하게 만들어가지고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워머신 마크1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인피니티 워에서 나왔던 마크4도 근육근육하고 게다가 막 카모 무늬까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워머신 마크1 아 정말 멋있습니다. 게틀링건이 굉장히 포인트죠. 네, 보시게 되면 곳곳에 보이는 그런 데칼과 디테일들 굉장히 좋습니다. 팔에 붙어있는 자동 소총 아 좋습니다. 뭐 아크릴릭 표현은 뭐 클리어 파츠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거시기 한 게 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굉장히 훌륭하게 만든 피규어예요. 워머신에는 데칼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다른 것보다 좀 멋있는 것 같아요. 001이라고 마크1 표시가 되어 있는 워머신입니다. 하체도 굉장히 튼실하게 되어 있죠. 뭐 이전에 봐왔던 그 마크 6 구판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이 굉장히 크게 나와가지고 접지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기 싫진 않아요. 멋있어요. 오히려 잘 어울려요. 발 큰 게. 네, 이런 옵션 파츠도 있습니다. 이게 기억나세요? 얘 뭔지 아시죠? 위플래시 마크2와 싸울 때에 자기가 먼저 공격하겠다고 쐈는데 불발이 되어버렸던 이혼한 마누라, 엑스와이프 라고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겁니다. 진짜 웃겨요, 이거. 이런 것도 넣어주고 아주 센스 좋아요. 네, 이것도 가동도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동이 됩니다. 이쪽에 파츠를 빼주고 교환한 건데 재미들이 쏠쏠하지요. 네, 마지막 장면으로 요걸 한번 잡아봤습니다. 와, 전 요런 거 딱 포징해 놓으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간지 작살이지 않습니까? 와, 바로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맨 마지막에 위플래시 마크2와 함께 싸우는 아이언맨 마크6와 워머신의 그 모습들을 한번 포징해 봤습니다. 이펙트 파츠가 있으니까, 아, 진짜 대박이네요, 진짜. 너무 멋있어! 내 거지만. 지금까지 영화 아이언맨2에 나오는 피규어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이언맨 마크4, 5, 6, 워머신1까지 살펴봤고요. 각자의 특징이 잘 살려준 피규어라 보는 즐거움, 또 만지는 즐거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MCU와 함께 가는 뉴타입 W의 피규어 리뷰 시간 오늘도 굉장히 즐겁게 잘 보냈고요. 사실 이 아이언맨2가 아이언맨 시리즈 중에서는 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영화지만 다시 보니까 굉장히 또 새록새록 재밌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새로운 사실들도 발견하고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고요. 이 피규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덧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괜찮은 리뷰를 가지고 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덧글, 알람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